오늘은 여기 있는 지금 광양에 있는 TAC 우리 샵에 왔습니다. 왜 왔느냐? 오늘 이사님께 광택기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광택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광택은, 폴리싱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그런 질문들 몇 개 다 답을 받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TAC 기술이다 임채원입니다. 버릇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말로만 들은 볼돌이, 폴리싱 이렇게 말로만 들었죠. 저도 한 번도 사실 돌려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광택, 요즘에는 오너분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사용하죠. 광택기를 입문할 때는 TAC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제품을 좀 추천하시면서, 그냥 제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어떤 제품으로 어떤 패드를 사용해서 하면 좋을지 요걸 조금 좀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싱글 쪽은 좀 피하시고, 왜냐면 자세라든지 이런 걸 좀 습득하기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컴파운드나 패드 조합이 듀얼 쪽이 좀 편하기 때문에 저희 TAC의 DP6500 32mm 편심 기계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의 그러면은 질문이, 편심의 차이가 무엇이냐? 편심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편심은 싱글 축 기반으로 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앞에 편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전축이. 회전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스텝 과정을 하기 때문에 듀얼 광택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네. 싱글 기능에 한 번 더 흔든다. 두 개의 축으로 돌린다. 그렇죠. 근데 편심이 크면 좋은 장점이에요. 장점은 시간 단축, 그 다음에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작업자의. 시간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편심이 큰 거하고 편심이 작은 거하고 어느 정도의 단축이 될까요? 반절로 줄인다고 보시면 돼요. 절반 정도나요? 예, 예. 오너용으로 저한테 추천해 주시는 것도 32mm였는데 샵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은 더 큰 거를 많이 사용하시겠네요. 보통 42mm, 52mm까지도 개중에는 조금 하고 있죠. 그러면 52mm를 사용하고 계시겠네요. 네, 52mm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빨리 딱 와닿게 52mm로 지금 현재 저희 앞에 나와 있는 차 다 돌린다. 초벌 마무리까지 한다고 그러면, 전처리 마무리 빼고 광택만 한다고 그러면 2시간 안쪽에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32mm면 몇 분 정도? 1시간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는 더 늘어난다. 그게 근데 정확하게 딱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게 작업자의 숙련도가, 숙련도가 있죠. 중요하지.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제 눈앞에도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찰흙. 찰흙이라고 표현하신 요거가 보통 클레이 바. 바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클레이 바로 보통 전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광택을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필요한 필수 사항이겠죠. 제가 볼 땐 필수가 아니고요. 차의 상태를 보고. 차의 상태를 보고. 네, 진단을 내리고 나서 낙진이 내가 좀 많다. 네. 손에 걸리는 게 많다. 네. 전처리 세차를 했는데도 많다 싶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공정은. 그러면은 이게 종류가 조금 있더라고요. 네. 클레이 바가 있고, 클레이 미트? 미트도 타월. 있고, 타월도 있고. 그러면은 어떤 거를 좀 추천을 해주시나요? 소프트 계열들이 거의 보면 바 타입 있지 않습니까? 뭉치 네모난 거. 네네. 그 다음에 타월. 그건 세차 목적으로 쓰실 때 좀 맞을 것 같고요. 낙진이 많은 상태에서 쓴다 싶으면 무조건 찰흙 쪽으로 좀 가는 게 맞죠. 그러면은 제가 잠깐 들었는데 광택을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에 세차가 필요 없다고. 아니요, 경우에 따라.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저희 눈앞에 나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 했어요, 솔직히. 네, 굳이 세차를 할 필요 없고 요 클레이 작업으로만 전처리를 해도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해 주신지 이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차는 오염도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탈지라고 써있지만 여기 윤활 자국이 되면서 때도 불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방금 만든 거예요, 급조에서. 급조에서 만드셨어요? 네. 오늘 지금 요 지금 본넷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배워보려고 왔는데, 클레잉 한 다음에 진짜 광택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광택기를 입문했을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 요런 거를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릇을 고쳐드리겠습니다. 버릇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지금 제가 이쪽만 클레이 아까 작업을 해봤잖아요. 네네. 이쪽을 한번 해보시는 게. 클레이 할 때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꼼꼼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왁스 바르는 것처럼. 왁스 바르는 것처럼 꼼꼼하게만 이렇게 뿌리고 여기도 뿌려도 되겠죠? 쓰고 나서 얘가 조금 딱딱해지는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조물조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넓게 해드릴게요. 왁스 바르는 것처럼 꼼꼼하게. 지그재그나 회전을 하셔도 되고요. 폴리싱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다 손으로 만져봐라.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검은색이랑 흰색이랑 어떤 게 광택이 어려운가요? 흰색이 어렵습니다. 흰색이 어렵나요? 예. 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예, 왜 그럴까요? 스크래치가 잘 안 보여서. 맞습니다. 검은색은 사실 우리가 스쳐도 스크래치라고 표현하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클레이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이건 직접 해보셔야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영상으로는 전해지지 않는데 우리는 폴리싱을 할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나도 상관없는데 진짜 이게 손으로 만졌을 때 촉감은 정말 달라요. 클레이가 스크래치를 낸다라기보다는 낙지라든지 클리오 위에 있는 오렌지 피를 살짝 수그러뜨리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면을 더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일반인들이 지금 이 차주라 과장을 했을 때 처음 모습과 클레이를 한 후에 어? 광이 나 보이네 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버릇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뭐 접어줘야 된다고. 조물조물. 조물조물만 해주면 되나요? 예. 여기 면으로 사용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안 접어도 되나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단 뜨거운 물로 하는 게 좋다. 그건 팁입니다. 팁을 받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뜨거운 물을 사용해야 된다. 지금 이게 200g입니다. 근데 네. 그걸 반절로 찢어요. 하나는 뜨거운 물에 담가놓습니다. 네. 정수기 물에. 두 개 다 처음에 담그겠죠, 처음에. 네. 빼면 얘가 엄청 말랑말랑해. 그때 잘 빠지거든요. 딱딱해진다? 그러면 다시 뜨거운 거하고 바꿔서 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작업하시면 유리도 하셔도 되고 여기도 하셔도 되고 간단한 타르도 되고. 그러면은 클레잉 작업을 할 때에는 이 클레잉이 말랑말랑할수록 효율이 좋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클레잉을 하고 나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건 저처리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건조도 끝났어요. 마스킹 이제 끝났죠? 본네트만 할 거라. 마스킹에 대해서는 방법이라고는 없겠죠? 마스킹 기본적으로 작업자가 패드에 쓸려서 상처가 날까봐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약 끼임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 뺄 때 힘든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약이 여기에 끼이니까. 네, 그 시간 단축 목적도 있고요. 네. 최고의 목적은 사실 보호 목적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무 몰딩이나 이런 플라스틱은 오래됐잖아요. 네네. 여기엔 컴파운드 가루랑 패드가 지나가면 약이 틈새에 미세하게 껴요. 뺄 수가 없어요. 누가 보면 이게 쓸려서 상처 난 줄 알지. 광택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사실 여기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잘 하시면 안 해도 돼요. 버릇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전처리 과정이 끝난 거고 바로 이제 광택을 가는데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게 있어요. 스텝이 또 나눠져 있더라고요. 초벌, 중벌, 말벌. 그리고 간단하게 부분을 좀 지울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차가 내가 지금 딱딱한 도장인지 소프트한 도장인지를 모르잖아요, 전부 다. 네네. 일반 분들은. 샵들은 안단 말이죠. 네. 그럼 오염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에 따라 약이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패드도 결정이 됩니다. 네네네. 그 궁합은 사람한테 데미지가 최대한 안 오는 궁합을 찾아요. 진동이 없는 걸. 네. 그러면 진동이 없기 때문에 닿는 면이 일정하겠죠. 그러면 작업도 깔끔하게 나옵니다, 항상. 그 궁합을 먼저 찾아야죠.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초벌, 중벌, 말벌이면은 이건 한 번만 해도 끝낼 수 있어요, 사실은. 한 번만으로도 끝낼 수 있어요? 네, 이건 가능합니다. 일상적인 지금 스월마크의 스크래치인 거죠? 네네네. 지금 초보자지만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한 번만요? 약만 섞어서 한다 그러면. 와, 또 이 약의 분합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자, 듀얼하고 싱글의 개념을 갖지 마라. 어차피 다 폴리셔다. 컴파운드 역시 1번부터 4번, 뭐 5번, 6번도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을 갖지 마라. 초벌약에 마무리 패드를 걸어보자. 그러면 방수가 줄어들겠죠. 근데 초벌약에 초벌 패드 하면 거칠어지겠죠. 엄청 거칠어지겠죠. 네, 이런 표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정해진 답은 없다라는 거죠? 없습니다. 와, 보통 입문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질문이 너무 콕콕 정보고 쓰시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약은 언제 써야 돼요? 이 패드는 언제 써야 되며? 또는 이 약제에 맞는 패드를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도 그 질문 많지. 이거는 사실 해봐야 아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TAC 시스템에는 최고의 궁합, 우리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궁합 꿀팁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오너분들이 만약 작업을 하신다면 한 번만에 작업을 한 번만 하고 끝낼게요. 어떤 컴파운드를 써야 될까요? 리핀시 2번에 프라이머를 조합할 겁니다. 2번과 프라이머를 조합, 섞는다는 거죠? 네. 이것도 비율도 알려주시나요? 그거는 알려줄 수가 없는 게 네. 스크래치 오염도의 내 반응을 봐야 돼요. 아. 내가 기계로 문질렀을 때 네. 작업을 하고 났을 때 그 데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기준이 돼서 조금 더 계속 뭘 첨가를 해야 될까요? 2번이 베이스고요. 프라이머 에센셜이 이제 견미가 되는 거죠, 감미가. 네, 양념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거 나가도 돼요? 아,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 그러면은 2번과 프라이머 에센셜 조합으로 한 번만에. 오너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직접 하실 거니까. 네,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합을 하는 것부터 가도록 하죠.